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자, 버전 관리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거죠. 버전 관리 도구, 뭐 버전 관리를 당연히 도와주는 도구겠는데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 관련 문서 등의 변경점을 관리하는 전체 활동을 도와주는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버전 관리는 형상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상 관리가 이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형상 관리 도구의 기능들과 같은 기능으로 버전을 관리한다. 두 가지 같다고 보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다양한 개발자 인원을 통합하기 위한 버전 관리 도구로 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내려가서 도입 배경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당연한 얘기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변경, 추가 버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도입을 하고요. 어렵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니까.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문의에 대한 유지 보수가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어려울 경우죠. 버전 관리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서 인력, 시간 등의 자원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건 효율성에 대한 문제죠. 기존의 버전 관리 도구를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접근이 쉽고 일반적인 버전 관리 도구를 도입한다. 더 쉬운 것을 찾는 얘기죠. 결국엔 다 효율성이에요. 다음으로 버전 관리 도구의 유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유 폴더 방식이에요. 완료된 파일을 정해진 위치에 복사하는, 공유 폴더로 복사하는 방식이죠. 담당자는 공유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RCS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버전 관리 도구와 달리 한 번에 한 사람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변경이 시작되면 잠기고 변경이 끝나면 잠금 해제한다. 한 사람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번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입니다. 버전 관리 도구가 중앙 시스템에 항상 작동 중이고요. 서로 다른 개발자가 같은 파일을 작업할 때 경고를 출력한대요. 시점별 작업 내용 저장이 용이하고 GUI 툴을 그래픽 툴이죠.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CVS, SVN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요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분산 저장소 방식. 요게 제일 발전된 형태입니다.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거 앞에서도 비슷한 문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소스 코드를 로컬 저장소에 반영한 뒤에 원격 저장소에 복사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깃이나 비트키퍼, 클리어 케이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건 깃이죠. 중앙 집중형 방식 외에도 분산형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고요. 비트키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클리어 케이스는 여러 서버, 여러 클라이언트 확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전 등록 절차예요. 비슷합니다. 형상 관리랑. 자, 추가. 개발자가 신규로 어떤 파일을 저장소에 추가하는 거, 그걸 추가라고 한다고 써 있고요. 자, 인출, 체크아웃은 추가되었던 파일을 개발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가지고 다운로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체크인 대신에 애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밋, 예치, 개발자가 인출된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저장소에 예치하면서 설명을 붙인다. 자, 동기화는 커밋 작업 이후 새로운 개발자가 자신의 작업 공간을 동기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차이는 새로운 개발자가 추가된 파일의 수정 기록을 보면서 기존 개발자가 처음 추가한 파일과 이후 변경된 파일의 차이를 본다. 볼수 있게끔 하는 명령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사용 시 고려사항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항도 대충 예상이 되죠? 버전 관리 도구를 통해 언제든 접근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없어야 된다.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동일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 소리죠? 발생한 오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구는 앞에서 잠깐 나왔으니까. 자, 복구 가능해야 되고요. 권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의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데이터 백업.
소프트웨어 오작동이나 해킹,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해 시스템을 복구 가능한 상태로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유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손실 예방 및 최소화를 우선하여 계획을 하고요. 안정성이죠? 버전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백업이니까. 자, 데이터 백업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백업 정책. 백업 파일은 버전 관리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디스크와 분리된 디스크에 저장한다. 실제 작업 중인 디스크와 별도로 떨어진 위치. 우리가 작업 중인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복구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업 파일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 파일도 손상이 됐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디스크에 별도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백업은 매일, 외부 저장 장치 백업은 매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수에 의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백업은 최소 2일분을 보관한다. 자, 매일매일 하더라도 그 전날 거 지우지 말고 전전날 것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백업하는 방법.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백업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전체 백업이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업 작업 절차에 따라 신규 임시 백업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백업 결과는 버전 관리를 담당하는 CMO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버전 관리 정기 보고 시 함께 보고한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파일이 백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버전 관리에 대한 방법이었어요.